예, 오늘부터는 제2장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변형률의 개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파란색의 그 구조물이 인장력 P를 양쪽에서 이제 받고 있으면은 원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이 길이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죠? 양쪽으로 늘어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원래 길이는 이제 L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요 길이가 L 플러스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변형률 엡실론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입니다. 예, 요게 엡실론, 변형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변형률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 간의 어떤 선도,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1장에서 저희가 이제 배운 것은 응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응력.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변형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형률. 응력은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고 변형률은 엡실론으로 나타내는데 요번에는 이제 시그마하고 엡실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알아보려면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 실험을 해보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요런 이제 시편을 기계에다가 이렇게 맞물려 놓습니다. 이렇게 기계에다가 맞물려 놓고 요걸 이제 땡기는 거죠. 예, 요거를 땡기면 점점 이게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인장력을 받으면서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측정이 되는 것은 이제 늘어나는 충력 P하고 늘어난 길이가 이제 계속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측정치를 응력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얘는 응력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이제 원래 길이 A에다가 A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응력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L은 변형률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뭘로 나눠주면요? 원래 길이 L로 나눠주면 여기에서 이제 엡실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마다 그 단계마다 그 엡실론하고 시그마를 찍어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이고 있죠? 이 처음엔 이제 직선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정점을 찍고 나면 응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변형만 계속 쭉 늘어나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응력 경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응력을 이제 받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최고점을 찍고선 여기서 이제 파단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제 항복점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요 바로 가장 높은 점을 여기를 항복점이라고 하고요. 상항복점. 그다음에 요 바로 밑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하항복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에 그럼 뭘로 항복점을 결정을 하냐면 요 항복점을 항복점으로 결정을 하고 요 항복점이 나타내는 데를 시그마 y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그마 y다 하면은 요 부분이죠. 이렇게 찍어서 여기가 요 위치. 예, 요게 이제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요 가장 경로에서 가장 큰 응력을 받고 있는 부분, 요걸 이제 시그마 U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극한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복점이 지금 이제 명확한 경우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때는 항복 응력을, 그죠? 항복 응력을 찾기가 굉장히 쉽죠.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하고는 다르게 그냥 스무스하게 증가돼서 이제 여기는 극한점은 분명하게 나오겠죠, 그죠? 시그마 U.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항복점을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어디를 항복점으로 잡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은 보통 여기가 0.02, 일반적으로 0.002 되는 위치에서 이거를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점을 가져오면 요걸로 시그마 y를 하자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항복점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형률을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평행선을 긋고 만나는 그 교점 위치에서의 응력을 항복 응력으로 정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